지난번 강의까지 힌두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힌두교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지만은 불교가 결국은 힌두교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 다음에는 불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서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은 이 기회에 불교에 대해서 좀 한번 재정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영어로 부디즘이라고 하는데 이 부디즘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도의 고대어에 산스크리트가 있고 발리어가 있는데 주로 그 힌두교에서는 산스크리트 언어를 쓰고 불교에서는 발리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힌두교 경전들은 대개 산스크리트로 기록이 되어 있고 불교의 경전들은 발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디즘만은 초기이기 때문에 산스크리트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깨닫는다,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종교, 깨닫는 종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즘을 시작한 사람을 보통 우리가 부다라고 그러는데 부다라는 말은 깨달은 사람을 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다란 말이 불교를 시작한 사람의 이름, 고유명사가 아니고 사실은 부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명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시작한 사람도 불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도 부다지만은 누구든지 깨달은 사람은 다 부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다는 고유명사라기보다도 이것은 보통 명사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불타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처님 하는 말이 부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다를 불타라고 했는데 그걸 순한국식으로 변해서 그것이 순한국식으로 변해서 부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존경하는 뜻으로 부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의 본 이름은 스카야스의 시타르타 고다마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카야스라고 하는 것은 부족 이름입니다. 사카야스 부족에서 부족에 속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가 농업 시대였기 때문에 대가족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을 말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성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지만은 인도에서는 부족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카야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종족 이름인데 우리가 한국에서 석가모니라고 하는데
석가모니라고 한 말이 이 사카야스라고 하는 부족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싯달다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고다마는 성입니다. 그런데 싯달다 고다마 여기에서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실 인도 사람들은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유럽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유럽 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전부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인도를 차지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서양 사람들은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나중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여기에 나중에 나옵니다. 싯달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 그 다음에 고다마라고 하는 것은 성인 것입니다. 이 싯달다는 기원전 563년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생지는 지구마이 네팔입니다. 지구마이 네팔 지방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 아버지는 왕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전설적으로 불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도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고다마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해서 아주 큰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왕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지방에는 왕이 많았습니다. 근데 왕이라고 하지만은 그 영토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봉건주의 시대의 그 영주들, 봉건 영주 정도의 그런 지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라고는 하지만은 아주 조그마한 왕입니다. 그래서 부근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왕들끼리 서로 사이도 좋지가 않고, 그런데 그래서 전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 왕들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고다마가 16살 되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다마는 자기 아버지의 장남이기 때문에 이게 왕태자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왕태자 비가 됐는데 이 왕태자 비는 이웃나라의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 공주입니다. 야소다라라고 하는 미인인데 아주 절세의 미인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라후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대에 들어가서 이제 그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사색가 타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여러 번 들었는 이야기지만은 한번은 길에 나가서 뭐를 받는 거할 같으면은 노인 아주 늙은 노인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늙으면 다 저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번은 길거리에 나가서 병자를 봤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들면은 저렇게 비참하게 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또한번 길거리에 나갔더니 사람이 죽는 시체를 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되구나. 그러다가 또그 다음에 한번 또 길거리에 나가서 무엇을 봤느냐 하시면은 탁발의 수도성을 봤습니다. 수도성이 이제 탁발의 수도성은 옛날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보면은 그 불교의 승려들 말하자면 중들 옷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왜냐고 할 것이면 중들은 아무것도 소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밥그릇 하나만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에 가서 밥을 얻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유도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방랑하면서 수도를 합니다. 돌을 닦아서 이제 해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쓰딸다가 출생을 한 다음에 그 아버지가 그 나라에 있는 유명한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제 점을 쳐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무엇이 되겠느냐 하니까 이 점쟁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자라나서 그러니까 왕자지요. 이 왕자 태자께서는 자라나서 이제 무사가 되어서 이 인도에 있는 모든 영토를 다 공격해서 점령을 하고 인도를 통일하는 대왕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 태자는 종교계로 들어갈 것인데 종교계로 들어가면은 전 인류를 구제하는 구세주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자의 장래는 두 가지 길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인도 전체를 통일하는 대왕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계로 들어가서 이 세계의 온 인류를 구제하는 구세주가 되든지 그둘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왕이 생각해 보니까 전 인류를 구제하는 구세주가 되기보다는 인도 전체를 통일을 한 대왕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이 태자를 세속적으로 물들게 해서 종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세속에서 취미를 붙여가지고 이 세속을 향락하면서 사는 대왕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대왕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했는 것은 무엇이냐고 할 때면 어릴 때부터 아주 호화롭게 자라서 세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궁전을 3개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철에 따라서 이 궁전에 갔다가 저 궁전에 갔다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설에 내려오는 데 보면은 춤추는 아가씨들을 4만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4만 명의 처녀를 태자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시집도 못 가고 그냥 태자만을 섬기는 춤추는 무희들이 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영토에서 4만 명의 처녀들을 뽑고 나면은 아무도 처녀가 남지를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조그마한 영토에 처녀가 4만 명이나 있었겠느냐고 하는 것도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과장된 표현이라 그렇게 생각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전설은 전설이고 이렇게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싯달다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길거리에서 만난 수도승 생각이 늘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가해서 수도를 해서 깨달음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혼자서 출가를 했습니다. 집을 나가서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서 수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6년 동안 힌두교의 서성 문화에서 라자 요가를 통해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힌두교만이 주류 종교이기 때문에 힌두교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만족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년 후에 시달다는 금욕주의자들과 함께 수련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않고 금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금욕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 지나는 동안에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의미한 종교라 그렇게 깨닫고 금욕주의를 버렸습니다. 금욕주의를 버리고 다시 라자 요가로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서 수련을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현재의 파트나 시의 남부에 있는 가야 근처에서 보리수 나무 밑에 정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인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최장적인 깨달음을 받고 이제 일어나서 자기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달다는 자기의 추종자가 생겼습니다. 추종자가 생겼으니까 이제 이 추종자들로서 수도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대중설교를 했습니다. 시달다는 아주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일반 대중들에게 그 철학을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중적인 설교를 개발해서 대중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싯달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싯달다는 개인적인 상담도 했습니다. 자기의 추종자 중에서 와서 개인적인 상담을 하려고 하면 개인적인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9개월 동안은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나머지 3개월 동안은 이 3개월은 인도에서 장마철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은거해서 지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는 또 나와서 9개월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45년 동안 시달다는 이런 생활을 하다가 기원전 483년에 80세가 되어서 임종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